저 위대합니다. 나는 가족님 없으면 좋겠어.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인정만 합시다. 그러십시오. 아닙니다. 거사님, 그러십니다. 편히 앉으세요. 스님 무슨 차 주시려고요? 글쎄 요걸 한번 예. 마실 스님 항상 새로운 차 보시면 항상 네. 스님 해주십니다. 나쁘고 힘들지 않아요. 아 그럼 스님. 아 스님 보시면 좋죠. 나쁘고 힘든 차 한 잔. 예. 감사하죠. 나쁘고 힘든 차 한 잔. 앞전에 스님, 저 스님 쪽에 제가 이제 녹화해 봤는데 하도 옆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이 좀 시끄러워가지고 막 싹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잘 오셨어. 예. 어설픈 걸 치워야 돼. 예. 아, 왜 기운 차로. 고사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만든지. 스님 뵈러 간다니까 녹차를 갖고 오셨더라고. 웃자만 붙어도 황송해가지고 이거 눈에 찌게 들었네. 네, 다 들었더라고. 찌게 들었어. 그럼 우리 거사님은 파동 쪽에 계신가요? 예. 예. 스님 저기 뭐야 방에 불도 좀 안 넣으셨어요? 여기는 그거 판넬. 그러니까 판넬이면 뭐 그렇게 금 따시긴 한데. 겨우니까. 예, 겨우니까 아직은. 예. 오늘 옷이 잘 나와가지고. 예. 스님도 누비도 잘 안 입잖아요. 이런 게 빨력이 좋고. 맞아요. 따스럽고. 예. 그래서 누비 두루막 다 남줘버렸어. 주셨어요? 무겁고 빨리 귀찮고. 아유, 스님 멋지십니다. 아니, 진짜라. 파이팅. 그사람도 비스던 거. 가볍고 따뜻하고 오자. 저도 가볍고 따뜻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운전해요? 거사님 운전. 저도 운전하고 거사님 운전하시고. 거사님 오셨는데 강가는 것도 한 잔. 아유, 그럼요. 차 좀 맛 좀 먹고. 이렇게. 공양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 철밥 뭐 뻔하지. 아니 스님도 예. 차를 해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그 다른 데서 홍차 얻어온 거예요. 스님 직접 한 거 아니고? 저도 차 만들죠. 저는 이제 쑥차 같은 약차 종류 만들어요. 부지런하시구나. 차 만들고. 제가 스님 손이 하도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농대표다고 일이 됐습니다.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아니요. 황칠 나오면 열매가 안 떨어진 거 있더라고. 네. 황칠. 황칠. 응. 그 새가 다 따가버려 그냥 이쁘고 그냥. 아, 어디에 있는데요? 그 앞에 몇 개 심은 거 있잖아. 아, 누가 심으셨어요? 근데 제가 요만한 거 해가지고 한 20년 크니까 이제 꽃 피고 열매 열대고 그게. 네. 20년. 그 앞에 이쁘잖아요. 바로 그 새도 합쳐놓은 거. 네, 한번 봐야겠습니다.
도천 스님 여기 한번 계셨지. 도천. 예. 그러죠. 도선암. 아니 돌아가시 얼마 전에. 도천 태고사 진산 태고사. 78년 되지. 그게 그 도서람이 아니고 저기 태고사라고. 아 태고사 예. 예. 스님 일만 하시고 하시는. 그러죠. 예. 그분 열반 하셨잖아요. 아, 열반 했어. 벌써 몇 년 돼. 열반 하신 지 제법 됐어. 옛날에 여기 그때 한 40년 전인가 여기 여기 계신 걸 알고. 그 왔다 갔다 하시고 예. 이제 주로 태고사. 태고사에서 불사하고 계셨잖아요. 예. 상자분하고. 태고사 되시고. 주민등록은 103세. 이제 10기 나이는 107. 107이었어요? 그럼 107살에 열반을? 네, 옛날은 것이죠. 몇 년 넘게 했지 않은 90대 후반 100살까지 사셨을 텐데 그렇죠. 지금 살아계시네 아마. 그 돌아가실 때가 103살이야. 그렇지. 예. 근데 주민등록 나이고 예. 본 나이는 일고. 예. 옛날 몇 년씩 늦게 하지 않아요. 예. 옛날 애들이 아프다 죽고 그러니까. 몇 년씩 늦게 해. 지금 녹차를 이제 한잔 주시는 거예요. 몰라, 내 마음이 없네. 뭐 저는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네, 네. 네. 이런 것처럼 100도씩 뜨거운 물을 바로 부어야 됩니다. 예. 바로 보도 된대요. 예, 예. 녹차는. 예. 제 마음입니다. 그것도 제 마음이래잖아요. 만든 건 고사님 마음이고. 아니, 가루네, 가루네. 스님, 그러니까 완전 우정. 정말로 애기 그걸로 만드신 것 같아요. 시킬지 모르죠. 아, 그거 스님은 혹시 저기 뭐요? 오이차 맡아봐요. 어쩌나. 오이차 드시던 거 아니에요? 다 의거네. 잘하셨어요. 참고 의거입니다. 그게 우리 도여고사님 작품입니다. 이 향이. 나는 요즘 맡아봐. 김나라 그만이요. 빨리 줘. 없어요. 괜히 그랬어. 아니에요. 잘 안 받치는데 쇠 냄새 난다면서 약간 뜨거워 넓은 예. 보사 숨 좀 하겠습니다. 네, 숨 좀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야 괜찮네. 예. 안 뜨거워. 가지고가 그래 고등급 보면은 네, 잎이 다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전문가는 그러더라고 그냥 고등급은 상징적인 이름이지 그렇게 모던데 다 뽑아줍니까?
마지막에는 한 7번 정도 덮고 나면은 한 분도 다 말랐잖아. 그냥 이름이지 그렇게 못한데 우리 참잎은 다 뽑아줍니다고. 맛이 어떠세요? 그런 말 거짓말. 그래도 한번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잡사 그냥. 차 박사 앞에서 자꾸 오면 안 돼요. 차 박사 어떻게 하셨어요 박사님? 잘 보시십시오. 우리 보생은 너무 이쁘고 너무 이쁘다. 우리 좋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두 번째 향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향은 어떻습니까? 몰라. 잡사 그냥. 말이 많네. 꼭 스님의 그 어떤 표현 방식이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고사님 여기 스님 찾아뵈니까. 참아주 어떠세요? 두 분 다 말이 없으시네. 이렇게도 만들어. 이렇게 고운 입가를 나와요. 대단하시오. 두 번째 하니까 더 감미롭네요, 저는. 우리는 굶어도 차 못 만들어 힘들어서. 예,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못 만들어. 예. 근데 저 불은 스님 저건 왜 켜놓으신 거예요? 뒤에? 꺼도 되는데. 햇살이 들어왔는데. 햇빛 났으니까 꺼도 돼. 예. 그거 안 들어올 때. 스님 얼굴 좋게 보이려고 조명으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 말이 많네. 섞였는데 내가 지금 먹으면 마이거든. 그래. 확실히 내가 알아. 내가 스님은 안 내가 알아. 이게 말하자면 내가 지금 넣었다 넣었는데 섞이는 것 같아. 어릴 게 아니야. 내가 알아. 말하자면. 스님 지금 하나 주시려 보세요. 이거 저도 한 잔. 스님. 운전하시면 안 드려야지. 이분은 한 잔만 주셔도 됩니다. 원래 두 잔만 마십니다, 이분. 운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이거 상황주로 꽤 오래됐다더라고. 상황버섯으로 한 거예요? 한 20년 됐다 그러는데 모르겠어.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그 약이네요. 아유, 고사님, 약이다. 운전. 저는 두 잔 마실 겁니다, 스님.
인제 누가 하는? 우리 고담님 아셔요? 제가 해도 되니까. 아, 향. 가볍니라니까, 왜 그랬어? 반갑습니다. 네. 자, 고사님. 약이다, 진짜 향이 퍼진다. 고사님, 이것도 한쪽 드시죠? 네. 새 걸로 드려, 왜 그래요? 정, 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생겨가지고, 깨끗하게. 지금 정이라는 것이. 예, 예. 어떻게든 깔끔을 해서 드려야지 왜 이렇게 꾹꾹 손을 쳐가지고 그러면 싫어지. 잘못했습니다. 그럼 아니 이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생각을 지금 어디서 그럼 이렇게 깔끔을 드려. 예, 제가 아끼려고 좀 아끼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팬이 앉으셨나? 아유, 제가 좀 한 5분 동안 벌써 그랬어요. 웃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5분 동안 벌써 그랬어요. 요즘 저 그 높은 사람들 또 먹는 잔 안 돌리지 않아. 예, 선생님. 손이 좀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돌렸습니다. 네. 우리 스님들도 이제 신도들 같이 다니는 그런 거 보고 배워야 돼. 네. 숫자는 절대 안 돌리더만, 그죠? 맞아요. 근데 저 나이 먹은 교수님들 보니까 막 직걸로 돌리는 거요. 그 옛날 신도도. 나이든 교수님들 그 허리 타분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우리 스님은 엄청 순수해야 돼. 깊은 산을 살아봐. 저 5분만 더 벌쓰겠습니다. 스님. 웃자고 하는 거라니까. 5분 동안만 벌써 있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도록. 차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 그죠? 이분이요? 머리도 그냥 딱 신선. 머리가 시도로만. 신선 그 머리 같아. 예, 평범한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평범한 사람. 신선이라는 거, 신선. 예. 신선. 하여튼. 차 그렇게 하신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 맞아요, 스님. 예. 아, 못해요, 못해.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못 아니에요. 못해, 힘들어서. 아, 떡보이도 아, 대단합니다, 악연 떡보이. 떡보이는 또 해남 쪽에서 많이 하대. 해남에서도 떡보이를 한대요? 그거 유명해. 그래요, 스님. 그 돈, 역전처럼 만든 거. 예. 쭉 끼어가지고 걸어놓고 오지 않냐. 아, 그렇습니다. 집사, 어머니요, 네. 황치를 가지고 또 그렇게 반죽을 하더라고. 엽전 그 보이. 엽전 보이 황치를 해서? 근데 기가 막혀. 아, 그래요? 일본 다인들이 네. 거의 다 사가구라. 그 명인도 만든 거. 아. 그 황치로 반죽을 해. 반죽을 할 때? 녹차 약간 넣은 거지. 예, 예. 여하튼 맛이 좋고 희한하더라고. 아. 그 해남 쪽 유명한 그 구스님도 아마 그 태고종 같아. 아, 태고종. 만드신 분이 네. 스님이세요? 태고종 스님. 구스님 있어요. 아, 그래요? 아마 그 우리도 얼굴은 못 봤는데. 근데 스님 이거는 무슨 여기 없는 것 같은 맛이 나는 건 왜 그런 거죠? 하나만 넣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약재가? 이게 이제 상황에다가 예. 한두 가지 할 거지. 왜냐면 그래야 그게 예. 그 중화가 되잖아. 아, 뭐 한두 가지 했을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여기 그 안동소주로 담은 거를 예. 그 독해. 독한 건 독한 거예요. 독하니까. 독한 독한 거고. 얼굴부터 그 사람한테 또 벚거량 하면 큰일 나. 이미 제가 졌습니다, 벚거량. 꼬리 내렸으면 됐어. 오늘 연락 안 왔어. 응. 쉬고 있어요?
결제 처분어? 결제하고 해. 아, 큰절에는 이런 분들이. 부사님은 이쁜 모자라 그다. 아, 오케이. 스님들로 하면 뭐 양이 많이 못해, 그죠? 그러니까. 저도 또 요즘 어디 저 큰 힘들 오셔가지고 차 한잔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연락할게요. 술잔을 탁 돌릴 때 나간 손무라 구름 안개 사이에 주사 선생 글이 스님 있네요. 예 스님. 차나한테 쉬어. 네. 차나한테 없어. 네. 이것도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거 바쁘다. 선빵은 그 노보드가지고 핀을 치고 있다네. 결제 하나 해본다고. 이번에? 지금.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닐 아이고 좀 더 있다 치지 벌써 치면 더 올 건데. 아이고 근데 비구 손님들이 생각보다 주의 많이 다시더라고요. 예, 예. 나이천? 야구로? 계곡에 가서 저기 조금 돌다 가야 돼. 산책하고. 바로 가고. 그럼 양정 좀. 더 이뻐지면 좀 괜찮은데. 스님. 이제 해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뭔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부산에 해는 지는데. 응, 해는 지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스님 도우시라 그러면 흑차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내가 고향을 모래가지고 아침에 바빠가지고 흑차도 만드시고 네, 흑차를 좀 차도 있는데 차도 있어. 명화입니다. 다 먹을 수 있어요? 약설 다 먹어요? 어 다 그래요? 언제 내가 간접 줬잖아요. 언제 이제 마당을 밟아야지. 품앗이 한번 내놓으세요. 부살리는 내가 아까 조금 예. 손님이 한때도 온다네 하면 깜쳐야지. 깜쳐야 돼.
나니까. 아, 요 해는 또 한참 우러나요. 예. 다간이 참 좋습니다. 다간이 큼직하고 그죠? 아니, 잘 향을 예. 잘 우려내는 거. 예. 아니, 스님이 차를 아주 넉넉하게 주시고 참 좋아하시는 분이셔요. 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많이 우러나. 그거 나무한테 줘야 안 되겠습니까, 스님? 그냥 버리기보다는. 어, 요물을 먹는다니까. 스님이요? 생수 부어놓으면은. 스님 그렇게까지 하셔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줘요. 그 정도인 줄은 몰랐죠. 그래서 부어놓은 거예요. 진짜 스님 차인이시네요. 어, 안 부어졌대요. 안 부어졌어. 그중 구분 하면 차에 살아있는 게 없습니다. 어, 안 부어졌다. 아이고, 야, 그대로 생수 살아있네. 나도 만지지 마, 왜 그래요? 아유, 스님. 이렇게 깔아주면 거의 99% 예. 자연잎이네. 예. 저 그냥 기른 잎들은 다 뜨거든.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자연 차입니다. 그 다 깔아놓은 거 보니까 아. 다 자연 차라. 자연 차. 참 좋은 거네요, 차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는 차를. 우리 스님 차가 어떤 거 한번 맛을 봐야지. 제 차는 아니고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하나씩 얻어갖고 오는 거니? 우리 초 여기 담가볼게. 이거랑 뭐. 우리 차꽃이 항상 피어. 차꽃. 향만은 꼽아. 예. 여기 향껏 차팀도 오니까. 아, 또 사람들 오는 거예요? 아, 그럼 저희도 가야죠. 아주 예. 멀었어. 언제 오신대요? 한 20분. 20분만 한 잔 마시고 간대요. 오고 있으니까. 예. 아, 오면 이제. 예. 한참 크고. 지금 결제 기간에는 뭐 스님 찾아뵐 수 있습니까? 어, 여기요 뭐. 예. 맨날. 스님 큰 방에 잘 안 들어가시죠, 큰 방에? 아, 우리는 한 주잖아, 한 주. 예. 거기만 들어오죠. 예. 여기는 포설이 두 번 합니까? 한 번. 쌍계사도 한 번 하더라고. 다 한 번은 뭐 두 번은. 아니, 쌍계사 갑자기 두 번씩 했었어요. 통한 거 한 거 한 번씩. 그래, 한 거 중에 두 번씩 했었다고 쌍계사가 포사를. 뭐, 근데 이제 한 번으로 줄였더라고 작년부터. 요런 데는 다 통한 거 한 거 한 번씩. 통한 거 한 거. 왜 남의 자는 왜 스님 손을 대세요?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해.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죠, 스님. 중국 뺏어보면 어쩝니까? 포커다고 노래를 하니까 내가 아, 도와주는 것만 왜 저래. 이게 차를 끌 때 이 정상이라 스님이 제대로 하고 그러 맞아요. 저물은 팍 끌어버리거든. 물을 예. 익혀야 돼요. 확 익혀야 그래 부드럽고. 물이 이게 구부러야 되거든. 아, 스님 진짜 제대로 하시는 거. 10분을 끓여야 돼. 그래야 차 맛이 제대로 나와. 맞아요. 요즘 포트는 안 된다. 부럽부럽 끌어버리잖아. 예. 스님 제대로 하시는 거라니까 예. 차를. 왜 이 차 맛이 제대로 난다. 아니, 스님 차가 깊어. 확실히 맛이. 확실히 본향이 확실히 차이니라, 스님은. 인정해. 그래, 또 뜨거웠어. 아이, 스님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스님. 이 힘든 세상에 서로 칭찬해주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모르니까. 에이, 사람
사람도 오시는 것 같은데요? 관광객. 아, 그래요? 거기 전화는 2, 30분 걸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요 냄새 날까 봐서 피웠어. 아, 그래요? 이 냄새 안 나요, 스님? 그래도 이제 처음 들어오면 좀 날걸. 아, 홍채? 어, 향 좋네, 이거. 예. 좋은데? 좋아. 이걸 좀 치워버리시죠. 안 돼, 나 더 먹으면 안 돼. 고자 먹어. 내가 맛있을게. 내가 먹어 맛있게. 요거 자신 깨볼 거예요. 차가 좋아가지고. 색감이 좋습니다. 일부러 저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아니, 우리 과장님이 매력이 있다. 칼날은 일부러 네. 저렇게 한 분도 있다니까. 진짜로요. 밖에 네. 사람들. 예. 네. 일부러 한 거 아니죠? 은발이죠, 은발. 타고났죠?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 뭐, 만남이 어디 그 장이 있습니까? 금생이 이제 그래도 오늘 차를 나오고 곡차를 한잔하는 게 보통 인연입니까? 네.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선생님, 그래도 역시 네. 다 신성께서 뭔 말씀을 자꾸 해달라. 네, 스님 법거량 하단 뜻입니다. 아닙니다. 육신이 내라면 다 끝이 없는데. 너 스님 고기 한 말씀 내가 한마디 듣고 해달라고요. 뭔 말씀은 뭔 띠요? 우리 거사님은 띠가 뭔 띠? 갑오생이에요. 아, 말띠에요. 말띠. 띠만 물었지 나이를 안 물었어. 왜 그랬어? 65입니다. 세상으로. 띠만 물었다니까. 다시 벌 쓰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벌써 잘못했어요. 왜 잘못하냐고요. 선생님. 고사는 뭔 띠고? 제가 완성이 잔나비. 저는 안 물어보는데요. 머리 깎고 사람 묻는 거 아니요. 저는 왜 스님, 스님 저한테 왜 관심 없으세요? 저도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다니까요. 스님. 여기는 선방 지금 방구들이 아주 어제 들어온 도반도 있거든. 예. 거기 이제 갑오생인데 그러면 직지사 스님. 야, 아주 FM 수행 잘하신 분.